독일의 한국 김영관 윤영선 더 일찍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영권과 윤영선의 조합은 합격점을 줄 만했다. 왜 진즉 쓰지 않았을까 의아했을 정도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7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3차전 독일과 경기에서 기적같은 2-0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승 2패가 되며 3전 전패를 면했으나 같은 조 스웨덴 멕시코 경기에서 스웨덴이 3-0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의 희망은 무산됐다. 충격은 상대 독일이 더 컸다. 독일은 스웨덴의 승리로 인해 단숨에 조 4위로 밀려났다. 단 한 번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적 없었던 독일이 조최 하위, 사상 최초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한국이 만든 셈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16강 진출을 막은 건 유독 탄탄했던 한국의 수비진이었다. 선방쇼를 펼친 골키퍼 조현우는 물론 새로 선보인 김영관 윤영선 투영 센터백 콤비가 펄펄 날았다. 이날 경기서 신 감독은 장현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하며 김영관 윤영선 조합에게 중앙 수비를 맡겼다. 한 번도 실험해본 적 없는 조합이라 불안감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성공적이었다. 중국화 논란과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부진한 경기력, 실언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김영권은 이번 대회에서 환골탈태한 모습이다. 1차전 스웨덴을 상대로 결정적인 슛 두 차례를 몸을 던져 막아 박수를 받았고 2차전 멕시코와 경기 때도 큰 흠을 찾을 수 없었다. 16강 진출을 향한 마지막 기회였던 독일전에선 더욱 물오른 모습이었다. 전반 13분 레온 고레츠카의 문전 돌파 과정에서 뒷짐을 치고 발로 걷어내 공격 기회를 차단했고 전반 38분에도 티모 베르너의 슈팅을 막아내 실점 위기를 넘겼다. 전반 추가 시간 나온 메수트 외질의 슈팅까지 걷어내며 한국을 실점 위기에서 연달아 구했다. 후반 6분에도 베르너를 겨냥하고 날아드는 외질의 패스를 끊어내며 독일의 공격 기회를 무산시켰다. 김영권의 파트너로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윤영선도 적극적으로 상대 공격을 막아내며 좋은 활약을 보였다. 특히 문전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대 슈팅을 머리로 막아내는 등 몸을 던진 플레이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선수의 플레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한국의 2-0 승리도 불가능했다. 동시에 아쉬운 결과론이지만 둘의 활약이 워낙 좋았기에 전차군단의 공격에 맞서 이토록 잘 버텨낸 김영관 윤영선 조합을 조금 더 일찍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90분이었다.